해서 오늘 아침에 기차는 아니고 버스 타고 올라왔고요. 이름은 민영미라고 합니다. 원래 제 직업은 영어 학원인데요. 제가 한 20년 동안 진짜 한우물만 잘 팠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정말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엄마들이 아무도 안 보내고 저도 불안해서 뭐 닫았지만 정말 뭐제 친구들 다 학원 하는데 다 마이너스 치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거를 정보를 받고 이거를 막 하기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힘도 많이 생기고 너무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 코로나가 주춤해지니까 엄마들한테 막 연락이 와요. 언제 수업 언제 하냐.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거부하고 있어요. 아예 안 열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면 영어 학원보다 이게 훨씬 재밌어요. 왜 재밌냐 보면은 사실 아까 전에 우리 사업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비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비전을 다 알아보진 못해요. 그쵸? 그래서 근데 비전을 못 보고 사업가 마인드가 없어도 쇼핑은 다 하고 살아요. 다 필요한 거뭐 사서 쓰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을 너무 너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사실 영어만 했기 때문에 뭐 세일즈 뭐 이런 거 정말 몰라요. 영업 이런 거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저희 팀에서 저 또한 이렇게 고객 유치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제품이 우리 올해 계속 올라올 때마다 내가 이걸 완벽하게 알아서 우리 뭐 주변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이거를 완벽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내가 지인들한테 좋은 제품을 전달해 준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팀들이 왜 세일즈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개를 잘해서 비즈니스 볼륨이 높아지려면 우리가 팀을 많이 만들어서 뭐 VR을 많이 이렇게 배포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지금 올해 들어오는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엄청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고객 유치만 잘해도 그분들이 저희 제품만 써도 비즈니스 볼륨이 오르고 우리는 수익을 벌고 또 그분들이 저희 팀 멤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책을 보시면 그냥 이것만 읽어주시면 돼요. 이거 읽어주는 거 우리 다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우리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뭐 어떤 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다 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맥없이 말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고 읽어주는 거, 키포인트만, 아니면 그림만 설명해 주기만 해도 되게 쉬운데, 제가 그 방법을 오늘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하는 방법이 이래요. 저희들 팀들은, 저희 GPS는 쇼핑몰 회사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소개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온라인 쇼핑몰이라 그냥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필요한 걸 사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초창기고 팀을 만드는 입장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좋은 아이템들이 지금 들어와요. 신제품들. 우리 주변에서 아직 많이 쓰고 있지 않고 처음 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서 이런 거를 이제 들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다들 안티바이러스라는 건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에어로사이드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저 밑에 나사라고 돼 있고 Technology Developed by 나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술이 나사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30분 후면 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몰라요 뭔지. 그렇지만 뭐좀안 좋은 병이겠죠. 그리고 자기한테 관련된 사람은 저걸 보면 또 되게 나 저거 되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30분 후면 99.9%가 감소되고 또 서울대 병원에서 지금 공기청정기로 에어로사이드로 지금 교환해서 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청주에도 충북대 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제일 큰 병원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 팀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설명을 이책 하나만 가지고 들어갔어요 저희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서 책 보여주면서 하면요 그분들이 우리가 찾던 제품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FDA 의료기기로 승인 다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식약처에서 다 등록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보면은 왜 우주에 가서
그 사람도 우주 농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주인들을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오존이 나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유해가스가 완벽하게 차단이 제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야 돼. 우주에서 쓰는 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구에서 플러그인해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 PC코 기술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런 그냥 저희는 필터가 없어요. 사실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필터가 오히려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 이게 잡아뒀다가 우리가 이거를 막 정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필터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잡아뒀다가 나오면서 계속 바이러스를 더 확산시킬 수 있고. 근데 저희는 그냥 바로 미세먼지부터 박테리아까지 그냥 산화시켜 태워 죽이는 거죠. 우리 여름에 여름에 이렇게 벌레 이렇게 잡는 거 보신 적 있죠? 불빛 있어 날라와서 씩 하고 타서 죽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먼지, 바이러스들이 와서 그렇게 산화해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제 악취도 다 잡아주고 휘발성 유해 물질 뭐 이런 게 있대요. 휘발성 어쨌든 그런 것도 다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뭐 대장균, 폐렴균까지도 다 잡아주고 그다음에 저는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CNA나 아니면 박스뉴스 같은 데서도 정말 최고의 기여다. 진짜 이런 기계는 없었으니까 그때까지. 근데 보면 이거 보면은 You don't have to be a rocket scientist. 에어로사이드가 나한테 몸에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공기를 얼마나 정화시켜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로켓 타고 우주에 가서 로켓 과학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집에서 사무실에서 세팅해놓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 뉴스 틀면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최근까지도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이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보면은 저는 이거 사진으로 다 짚어줘 이렇게 손으로. 이거 봐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너무너무 핫하다. 그래서 막 백화점에서도 뭐 130만 원대 팔고 있고 아까 전에 진짜 제가 보니까는 120만 원대에 올랐더라고요. 인터넷 최저가가. 근데 저희 가격도 너무 좋잖아요. 예쁘고 그냥 챔버만 교체해주면 돼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좋고 아까 전에 가격은 얘기해 주셨으니까 스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 프로덕트.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제품들이 너무 런칭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몇 가지만 제품이 있다. 뭐 그냥 일반 네트워크 회사처럼 그런 경우라면은 우리 것만 써야 되고 매번 설명해야 되지만 그냥 사실 바우젠 이분들은 다 알더라고. 그죠? 특히 요즘에 애완견 너무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통령. 이분 이거를 설명 막 TV에 나오셔가지고 계속 뿌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키운다든지 뭐 아니면 애기가 집에 있는 집들은 저거 사고 싶었던 마음이 다 있었던 거야. 심지어 뭐 홈쇼핑에서 봤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주문 안 하고 이랬던 분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면요. 얘기를 하면 나 그거 사고 싶었어.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이 완벽하게 준비됐고, 우리 팀이 완벽히 세팅됐으면, 우리 그냥 SNS상에서, 야, 이번에 이런 거 나왔대 하고 하면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팀 만든 건 타이밍이잖아요. 초창기 타이밍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직접 찾아가서 사실 막 뿌려줘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게 예쁘잖아요. 이거 딱 해가지고, 물이 진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파란색 불 나올 때, 저는 그것도 막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해수기를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 그냥 읽으시면 되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굳이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수돗물에 잔류 염소가 남아있는데 그게 얘네들을 전기 분해를 하면은 전해수로 바뀐다. 우리 낙스에도 전해수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을 죽인대요. 그래서 우리 막 화장실 청소할 때 낙스 쓰잖아요. 근데 세균을 죽기 전에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독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천연. 그리고 그렇게 독하지도 않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대장균, 황색포도상균 그냥 읽어주세요. 그냥. 우리 이거 균잘 모르잖아요. 이름 다. 그리고 살모넬라균. 근데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폐렴균. 네. 이런 것들이 30초. 그냥 쭉쭉 뿌려놓고 30초 후면요. 거의 99.9%가 다 죽어버려요. 또 이거 유튜브에다가 일반인들이 실험하는 것도 막 찾아서 봤거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런 말을 해요. 아, 락스랑 성분이 똑같으니까 락스 쓰면 되지.
근데 그거 낯을 막 먹으러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 진짜. 근데 우리는 진짜 그냥 천연이고, 게다가 얘를 그냥 전기 분해한 다음에 상온에서 보면은 3에서 7일이면 다시 물로 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낙스는 어떨까요? 그냥 계속 낙스죠. 아, 낙스도 그렇고, 이거. 근데 우리 바오젠만의 특허, 중국산도 막 있더라고요. 전해수기 만드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바오젠이 특허를 낸게 식약처에서 나온 게 인체의 적정 농도 살균수가 200ppm이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얘를 강력하게, 한국 사람 또센거 좋아하니까 막 소금을 넣어서도 할수 있어요. 정제 소금 넣으면 이제 좀더 강하게 되는데, 아무리 강해져도 소금을 많이 넣어도 200ppm 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전하게 우리가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천연 살균수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어제 만났던 그 금빵 사장님, 저희 팀이신데, 그분은 손님들이 너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균수도, 그 천연 살균수를 뭐 몇십만 원씩 사놨대요. 얼마나 비싸. 그리고 그거 막다 뿌리고 들어올 사람만 해주고 이런다는데, 제가 이제 가격만 비교해 봤어요. 우리는 그냥 한 달에 2만 원이라 천연 살균을 쓴다, 우리가. 그렇게 쓰면요, 1년이면 24만 원이면 그냥 끝나.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가전제품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년을 쓰던, 20년을 쓰면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대용량. 저 이거 대용량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용량은, 이런 경우에 많이 쓰죠. 과일 같은 거 우리 시서도에 좀 찝찝할 때 있죠. 내가 사실 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냥 물에다 담가 놓으시면 된대요. 그래서 30초든지 뭐 1분 후든지 다시 수돗물에 헹궈서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세균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욕실 바닥 같은 경우 이렇게 진짜 뿌리지 말고 그냥 대용량으로 물샥 한번 뿌리면은 그냥 바로 살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기들, 저는 이제 아기 엄마들을 좀 자주 만나요, 요새. 애기 엄마들의 최고의 그 관점은 애기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병원 안 가고 이런 거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코로나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 근데 애기들 장난감 우리 다 삶아서 주잖아요. 뭐 치발기라고 해서 입에 막 넣고서는 뭐 씹고 그러는, 애기들 다 입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 매일 삶냐, 매일 한번 넣고 애들이 매일 계속 갖고 있지 않았다 와, 그러면 그거 또 삶아서 주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매번 삶지 마시고 그냥 직접 뿌려서 헹궈서 줘라. 그러면 살균이 다 죽는다.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말 하기 전에 엄마들은 다 알아. 그래서 애기 엄마들은요, 이거 다 사고 싶어 하시니까 주변에 애기가 있다 그러면 다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홈쇼핑에서 팔고 딴 온라인 쇼핑에서 살 거면 그린 쇼핑몰에서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제 도마 같은 것도 그래. 도마도 우리가 그거 뭐큰 냄비에 넣고 삶을 수도 없잖아요. 밀집집 하잖아, 쓰면서도. 그럴 때 이제 거기다 담가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변기 자동 살균기. 화장실 청소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뭐 가정 살림을 다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진짜 화장실 청소거든요. 근데 똑같은 원리예요, 얘도. 전해수를 이용하는 건데,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변기에 세균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종류만도 100가지가 넘고, 70만 마리 정도가 있대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자주자주 한다고 해도 세균을 다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균으로 인해서 감염되거나 사망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화장실 세균으로 인해서, 변기 세균으로.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바로 이거. 변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물을 플러시 할 때마다 그 변기 속에 있는 세균들이 다 날아가는데, 반경 6m. 그러면 화장실 얼마나 한가요? 진짜 완전 6m 엄청 넓은 거죠. 그거로 확산이 되는데, 거기에 막 세균이 엄청 많고, 특히 이게 여성분들. 사실 집에 여자 한분 없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 되게 강조 많이 해요.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궁암 발생률을 올릴 수 있으니 우리가 이거 꼭 놔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슉 날아가면서 저는 이거 막 짚어주거든요. 비누에 세균이 가서 붙어있고, 수건 이거 내릴 때마다. 그죠? 그러면은, 막 다들 상상을 해요.
그리고 이거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99,000원.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사시고. 그다음에 청소가 너무 쉬워져요. 지저분한 곰팡이, 물때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설치 1개월만, 최근에 한뭐 논지 1주, 2주밖에 안 되신 분이 막물 내릴 때마다 너무 시원하다는 거야. 너무 깨끗하대요. 때가 안 찬대요. 그리고 냄새도 잡아줘, 얘가. 특히 무슨 뭐 가게 같은 데, 커피숍 이런 데좀 냄새 나는 데 있잖아요. 그럼 꼭 권해주세요. 이게 냄새도 되게 많이 잡아주고, 이런 물이야. 그냥 이렇게 수전통에다가 넣어서 물고 끓으면 이렇게 그냥 다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격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화장품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광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냥 인스타 광고 많이 보고선 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뭐 연예인들도 있고 유명한 인스타 연예인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다 광고를 해주고, 사실 줄기세포 화장품 이런 거 여자들은 들으면 막 사고 싶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그렇게 저희 뭐 비누든지 뭐 클렌징, 그다음에 토너, 그다음에 선크림, 선크림도 이렇게 소량으로 해서 소폭으로 세 가지, 세 개씩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마스크팩, 요즘 이제 여름 되면 더 열받을 일 많으실 텐데, 이게 열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피부가 노화된대요. 근데 그거를 이거 딱 붙이면 마이너스 7도까지 떨어지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더 젊어지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트로 해서 더 가격적으로 푼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들어올 게 너무 많아져요, 쇼핑몰에. 지금 뭐 탈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특히 남자분들 대머리 막 이런 거 걱정하시잖아요. 어차피 샴푸 쓰실 거면은 이렇게 헤어 케어까지 될수 있는 샴푸 쓰시면 좋고. 그다음에 여성분들, 우리 유명 헤어 그 패션 디자이너 옷 입고 싶죠? 네, 저희 쇼핑몰에서 구입이 가능해요. 특히 이제 저희 VR룩 마스터분 박윤희 씨가 가지고 계신 브랜드인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에서 의외로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말 악취라든지 냄새, 포르말데히드, 그다음에 휘발성 무슨 유기화합물, 그다음에 균 이런 것도 다 잡아주는 미세먼지까지, 이런 공기,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되게 감동인 것 같아요. 우리 삼성, LG는 진짜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제품고. 그리고 뭐 스타일러스 이런 거 되게 사고 싶은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냥 우리 여기 내 쇼핑몰에서 이제 사시면 돼. 내가 써보면 너무 좋아서 추천해주면 삼성에서 저한테 커미션 주나요? 없죠. 수익 하나도, 내가 우리 팀에서 다 같이 샀어. 죽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고객 유치 좀 쉬워지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고객 유치 나만 잘해서 될게 아니에요. 내가 나 혼자 어떻게 되죠? 근데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고객 유치라면요, 그 비즈니스 볼륨이 정말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은 특별히, 오늘 진짜 행운이신 것 같아요, 오신 분들. 저도 모르고 왔는데, 미국에서 팀을 가장 잘 만드시는 분이세요. 지금 아직 미국이 프리런싱이고 아직 스타트도 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팀을 지금 벌써 만드셨거든요. 우리 마이크 안 사장님, 인플루언서, 우리 맞나? 레디? 올랐던 거 아니에요, 혹시? 오케이.